다음 날도 두루밭에 다녀온 상배 씨와 선희 씨. 온 밭에 두릅을 있는 대로 탈탈 털어왔다. 아이고, 맛있었죠? 아이고, 진짜 장기 많다. 또 도둑 맞고 남 좋은 일 시키느니 다 같이 두릅 잔치나 할 요량이다. 아유, 세상에. 이또 파티 한 날.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뭔 두릅이 하네. 아이고, 맨날 나이 따라주면서. 아이고, 근데. 아이고, 팔아. 이렇게 많은 걸 다 어떻게 먹어. 아이고, 이 사람아, 먹지 말 파는 거. 아이고. 우리 사서 먹는데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먹어. 아이고, 이 사람은 집이 집인데. 아이고. 혼자 먹는가? 이야, 초장 찍어 먹으면 멋질다. 응? 시골에서도 두릅은 귀한 나물이다. 나른하고 입맛 없을 때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집 나간 입맛 잡아오는 것쯤 일도 아니다. 우리 이래 뭐 있으면 같이 뭐 이래 모여서 먹기 때문에 뭐 조그만 게 있어도 이래 같이 먹고 이래요. 아우 많다. 콩 한 쪽도 이웃들과 나눠 먹는 인심이 풍정리에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거를 밀가루를 먹으려고 전을 부치진 않았잖아요. 드릅을 먹으려고 전을 부치지. 그래서 밀가루 비율보다가 드릅이 많아야 되고 밀가루가 많으면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향긋한 드릅은 전을 부쳐 먹어도 별미. 고소한 기름 맛이 더해져서 너도 나도 허리띠 풀고 앉게 만든다. 같은 가슴에 인물이 좋으면 맛도 더 좋을 거. 잘 먹진 않네, 가루를. 아, 이제 꼭 먹기 맛이 맞다. 안 빌어놨네. 새벽이 왜? 아는 맛이 더 무섭다.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시식을 해볼 차례. 알? 맛있다. 맛있지, 먹으면. 맛있어. 맞춤하게 입고 있기도. 예. 자, 세대 먹어봐. 예. 아, 맛있어. 세대 한번 봐. 우와. 아이고야. 진짜 꺼내주네. 맛있어요? 맛있어. 하나 먹어야. 하지매. 예. 이거도 구워. 이야. 상배 씨는 또 뭔가를 잔뜩 들고 왔다. 이게 귀한 나무 하지 마. 뭐? 아이고. 그건 뭘까? 이 참죽순이지. 아이고, 저게 제일 맛있어. 진짜. 그래, 이걸 전을 구워놔야 이게 제일 맛있어, 보면. 예, 맞아요, 중순. 참죽 중순. 아이고야, 진짜. 귀하디 귀한 봄나물들이 총 출동했다. 따듬어야 되네. 아, 자, 멀리 올라와. 아, 멋있다. 같이 이렇게 나눠와서 먹는 이 맛, 이 맛이 제일입니다. 아니 맞죠. 농촌에는 뭐 다른 거 뭐 있는 게 그죠. 그래, 그래. 서로 내가 얻는 거는 저 집 가서 참 맛있는 거 얻어 먹고. 그렇지. 또 저 집 거 나도 얻어 먹고. 맞아. 서로 주고 먹는 게 그게 참 농촌에 네. 그게 참말로 인심이 네. 서로 옛날 인심 우리 마을에는 아직 하나도 안 변했지 그죠. 상배 씨는 어려운 시절 이웃들에게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있다. 이게 농사도 모르는 사람이 하우스를 했다. 그래 하우스를 하니까 이게 뒷정리도 안 되고 심는 시기도 모르고 또 어떻게 파는 것도 모르고 이랬단 말이지. 그럼 본인들도 힘들게 일을 하고 왔으면 밤벌 식사를 하고 쉬어야 되거든. 낮잠도 안 주무시고.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계속 골리주고 이랬어.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어른들이 뿌리를 낼 수 있게끔 밑거름을 줬다고 봐야지. 그게 밑거름이 딴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진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도움을 받았지.